헌법 제44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여기는 헌법 조문의 그 개별 그 규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제 시험에 자주 나요. 그래서 보시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에도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현행범으로 구금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일반 의결 종족수의 의결로서 국회의 석방 요구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아, 현행범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조문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두 문자는 어지간하면 제가 잘 안 따는데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두 문자를 한번 따봤어요. 그래서 현재회동 체포구금 X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재회동 체포구금 X 현재회동 체포구금 X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현재회동 체포구금 X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 헷갈리니까 제가 이제 두 문자 잘 안 따드리는데 여기서 따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특보 특권의 그 조문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말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자 기출 헌법 제44조에 있던 불체포 특권이 있으므로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구속 수사하려면 회기 종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 동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있으면은 체포 구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동의의 요건은 어떻게 돼요? 국회가 제적 의원 따로 헌법에 그 이 동의에 관한 종족수를 규정한 게 안 왔기 때문에 일반 의결 종족수. 그래서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출석과 출석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하면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런 불체포 특권을 둔 이유가 뭘까요? 취지 내지 뭐 제도적 의의.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자유유임의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려는 자 이런 행정부로부터의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려는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의 금지. 그 회기 중에는 휴회도 포함하는데 폐회는 X.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휴회, 폐회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회기란 뭐? 그러니까 회기는 입법기. 입법기는 뭐예요? 그 4년. 임기가 4년이니까 입법기 내에서 국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그래서 회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그 회기 관련돼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 정기회하고 임시회 그 기간 그 정기회는 그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그다음에 임시회는 뭐 이제 그 정기회 기간 말고 그러니까 국회 의결로 아니면 대통령이 그 소집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열리는 그 기간을 그 회기를 그 임시회 그러니까 정기회하고 임시회의 기간을 회기라 그러고 그럼 휴회는 뭐예요? 요 회기 중에서 국회 의결로 정해서 활동을 그러니까 잠시 중단 회기 중에 중단하는 것을 휴회라고 하고 폐회는 회기의 종료에 의해 국회가 활동을 중지하는 것. 그러니까 뭐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으면 그 정기회하고 임시회 그 사이, 그 다음에 임시회와 임시회 그 사이, 그러니까
그요 회기 뭐 정규회든 임시회든 그 회기가 종료에 의해서 활동을 중지하는 거. 휴회는 회기 중에 잠깐 중지하는 거. 그러면 휴회는 회기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회는 포함되고 폐회는 회기가 종료돼서 정규회든 임시회든 그 종료된 게 때문에 회기가 포함이 안된 거죠. 그래서 그 휴회하고 폐회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회기 중에 체포구금 금지니까. 그 다음에 체포구금이랑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상의 강제처분도 포함. 이게 당연하겠죠? 왜 그래요? 아, 제도적 의의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행정부로부터의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려는. 그러니까 행정상의 강제처분도 이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기 중 국회 요구에 의한 석방.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경우라도 요 회기 전이라고 하면은 요뭐 예를 들어 임시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회기인데 요 회기 전이라고 하면은 요 기간도 포함되지만 전 회기 이 기간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기 전은 전 회기도 포함된 체포 구금된 경우라도 회기 중에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국회의 요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반 의결 정서수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용 과반 찬성. 요거에서 석방해야 되는데 요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돼요. 발의하고 의결 정서수하고 그 구별해서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의미고 불체포 특권의 예외. 아까 현행 범인 경우. 그래서 회기 중 현행 범은 체포 구금이 가능. 그다음에 체포 구금하기 위해서는 회의장, 국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 그 회의장 내에서는.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는 아까 일반 의결 종족수라 그랬죠. 그래서 관할 판사가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요. 판사가. 그러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는 거죠. 이게 아마 그 어떤 이제 뭐그 삼권 분립의 어떤 체제 내에서 이제 그런 그 국회의 헌법 기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판사보다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관할 판사가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 여기 이제 숫자가 아주 장난치기 좋죠. 여기 특히 여기 48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해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보통 해요. 그다음에 다만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하면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헌법에는 종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의결 종족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에는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일반 의결 종족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의 요건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특권에 불과하므로 회기가 끝난 후에는 체포 구금할 수 있고 회기 중에도 그러니까 수사 뭐 임의 수사라든지 이렇게 뭐 압수라든지 그 압수수색 이런 거는 가능한 거죠. 이렇게 대인적 강제 수사가 아닌 그 임의 수사라든지 뭐 그런 수사라든지 뭐 불구속 이런 수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형사소추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을 특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불수사 특권이나 불기소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기 중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 형을 집행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본 것처럼 관할 법원의 판사 영장을 발부하기는 체포 동의 요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하여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장은 일항에 따른 체포동의 요청받은 후 처음 개회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0시간 내에 표결한다. 자,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석방 요구 발의할 때 체포 또는 구금된 후에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해야 된다. 자,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 44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